비가 그냥 온 게 아니었어. 폭우였어. 진짜 최악이었지, 최악. 아니, 화생방 갈 때까지 연습. 쓰는 건가요? 네. 아, 네. 코로나 때문에 화생방은 며칠 못 하고요. 아, 코로나 때문에 안 해요? 네, 연습만 하고 가스 하는 것까지만 하는 게 그 정도까지만 했어. 딱 그거 기억나요. 첫 훈련, 폭우 속에서 진짜. 들어갈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아, 이제 상무에서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일주일 경험이 있으니까 아 이렇고 저렇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와 여기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또 훈 형이랑 또 이제 장난치면서 지내다 보니까 또 시간도 빨리 간 것 같고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네, 좀 그거는 밝히기가 좀 곤란해서 저 수걸 중에 11발 맞췄어요. 아, 근데 그게 저 그 100m 다 맞췄거든요. 100번째를 다 맞췄는데 200m가 5월에 갔으면 숲에 앉아가지고 200m 표정이 보이는데 저희는 8월에 가서 숲이 막 남고 표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. 표정이 안 보여. 저 진짜 칭찬받았거든요. 저 진짜 했습니다. 표정이 안 보여. 11발 200m 아쉬웠어요. 근데도 그래도 나는 페이스 갔어요. 그래서 10발 이상 맞추고 다 페이스 가지고 저희 군대에서 순 형이랑 두 명만 갔어요. 두 명이 세 명이 갔어요. 저 눈이 지금 0인데 안 보이더라고요. 한쪽 눈 감으니 200m 앞에가. 그 생각하고 있죠. 아니 이게 10발 이상만 맞추는 이제 병사들만 알려주거든요. 저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. 아 10발 이상만 알려주지. 그래서 저는 이제 10발 이하로 맞춘 걸로. 한발 무서워가지고 내가 항상 샀어. 보통하면 아는 티올 줄 알겠어. 요즘에 제가 가방 겁나 안 해요. 꽂지 않고 가방 많이 챙겨놔. 제가 단 떨어지니까 과자 같은 거 그냥 다 챙겨가가지고 캐비넷에 숨겨놔서 몰래 먹거나. 그건 아니었어요. 그게 저라면 제 살길이에요. 아, 삶의 낙이야? 그게 삶의 낙이에요. 그렇죠. 뭐 커피 같은 거 있으면 다 챙겨놔. 그렇죠. 캐비넷에 숨겨놔. 어차피 휴대폰하고 막 담배 필자는 담배 걷고 휴대폰 담배 지갑을 다 걷으니까 이런 거 그냥 다 걷고 이제 그냥 먹을 것만 챙겨놔. 대기 직원이 됐어. 고맙다. 아무래도 근데 뭐 저의 나 뭐 친구는 뭐 현우나 뭐 준영이가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요. 근데 이제 또 한진이라고 조한진 선수가 이제 저랑 이제 삼일학을 동창인데 오랜만에 또 와가지고 같은 팀에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좀 기분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. 나오자마자 어떤 선수 쳐볼게요.